적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펑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복사해서 이것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노드에서 이름을 템프로 붙였으니까 템프.js라고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빕빕 1초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 콜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하나 더 있으면은 set 인터벌에서 콜백해서 또다시 붙인 거예요. 붙였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개씩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게 기본적으로 콜드 방식입니다. 콜드 방식은 서브스크라이버가 새로 생길 때마다 새로이 이게 프로듀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죠? 프로듀스가 새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콜백을 하나 더 한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그대로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12 1 그리고 12 2 1 2 이렇게 놓으면은 똑같은 set 인터벌입니다. 둘다 set 타이머가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펑션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펑션이나 여기 들어있는 펑션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은 펑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펑션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턴스가 두 개, 프로세스가 두개 만들어져서 두 개의 비프가 이렇게 땅땅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콜드 방식. 그러니까 스크라이브가 숫자에 비례해서 프로듀스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콜드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는 거죠. 요거 펑션 핸들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클라이언트 X 클릭 다큐먼트 애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 핸들러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HTML 할때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클릭한 마우스 좌표의 X 좌표를 콘솔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 다큐먼트 내에 다큐먼트에다가 add event listener, event listener를 붙인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consumer를 붙인단 말이에요. 지금 consumer는 얘가 consumer입니다. 그죠? 그리고 produce는 누구죠? produce는 click이라는 이벤트죠. 그죠? 그럼 클릭하는 이벤트인데 이거는 좀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좀 전에 봤던 set interval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이 다큐먼트에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를 붙이든 둘을 붙이든 셋을 붙이든 100개를 붙이든 다큐먼트는 딱 하나만의 이벤트 리스너가 구동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합 방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set interva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set interval은 우리가 콜백을 호출했을 때 이렇게 콜백을 붙여서 인터벌을 붙였을 때 set interval 내에 타이머가 동작을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동작을 안 해요. 이걸 호출하기 전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큐먼트 add 이벤트 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클릭 이벤트에다가 핸들러를 붙이든 붙이지 않든 이미 다큐먼트 오브젝트 내에 이벤트를 처리할 모듈이 동작하고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always learning의 의미입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always learning. 이건 다큐먼트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그 콜드 오브저버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는 콜드 오브저버블은 호출 불렀을 때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생겼을 때 비로소 동작하는 방식이고 하선 그 자체로 이미 동작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요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콜드 방식을 set 인터벌은 콜드고 이거는 하시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줄 수는 없느냐는 거죠. 콜드 방식을 하수로 바꿔줄 수는 없느냐는 건데,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코드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핸들러가 있고 글자 너무 작은가요? 여전히 작네. 됐습니다. 이제 좀 크죠? 핸들러가 있고 핸들러에 어레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핸들러에 핸들러를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있던 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는 게 낫겠네. 쓰려면은 요 그대로 두고 펑션 콜백 요걸 핸들러라고 합니다. 핸들러 이름을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펑션에서 브이치 핸들러 그죠? 핸들러 호출하는 거고 타임을 주고 그죠? 다음에 add interval listener 해서 핸들러 푸시 또 추가 핸들러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 요 경우에는 핸들러가 지금 이 펑션 이겁니다. 콜백입니다. 좀 전에 봤던 콜백과 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꿔준 겁니다. 이름을 다좀 전에처럼 콜백으로 바꿔버릴까요? 그죠? 똑같은 콜백인데 이 경우에는 좀 전에 봤던 경우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코드를 한번 멈추고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셨나요? 이 경우에는 보면은 콜백이 이렇게 있고 요 녀석을 이제 담는 그릇을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죠. 그런 다음에 set interval 두고 있습니다. set interval에서 function 해서 이 function이 호출될 거예요. 어떤 호출이냐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각각에 대해서 요걸 호출하라 해서 불러서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담아 놓으면 되겠죠. 담아 놓았다가 나중에 다섯 개를 담아두면 다섯 개 가까이 돼서 요것이 호출될 거고, 열 개면 열 개, 하나면 하나가 이렇게 호출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럼 add event listener 해서 push 10이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 넣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12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암 돌려보죠. 템퍼 돌렸습니다. 그러면 빕빕빕 돌아가죠. 그죠?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시 한번더 넣는다면은 또 넣고 그럼 세 개가 들어간 겁니다. 세 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타이머가 세 개가 생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세 개가 생길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로 그대로 있을까요? 이렇게 두면은 타이머는 하나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타이머는 여기 그냥 여기 한번 1초 뒤에 한번 딱 생성되는 게 끝이에요. 1초 뒤에 생성되는 거고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던 간에 그몇 개든 다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의 타이머가 1초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3개를 넣었습니다. 3개 넣으니까 3개씩 땅땅 나타나게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hard reloading 된다면은 hard reloading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코드를 바꾸자마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듈이 지금 탑재되어 있다 그런다면 여기가 우리가 하나를 더 넣었다 그러면은 다섯 개, 여섯 개 되면은 이 빕이 다섯 번씩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다섯 개가 나타나는지 지금 몇개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시 노 템포 해볼까요? 다섯 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미 set interval에서 한번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hard reloading. 우리가 hard reloading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전에. TypeScript 공부할 때 hard reloading. 요건 코드를 바꾼 것이 바로 효과가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것을 hard reload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그런 모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처음에 세 개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세 개로 해서 하나로 했다고 하죠. 하나가 들어있어서 지금 하나가 지금 동작을 하게 된 겁니다. 10초 뒤에 하나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set interval에서 타이머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코드로 두게 되면은. 이해되시나요? 이 코드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타이머가 그대로 동작하면서 나중에 있던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타이머로부터 나중에 자기가 추가됐을 때 시점부터 이 비프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픈에이스 플랫폼에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녁 시간에 주문형 비디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디오를 틀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주문형 비디오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when I turn on a TV, then a program, TV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방송, TV 프로그램 starts. 주문형 비디오. 그리고 on demand 비디오. on demand 비디오 스트리밍. 그죠? 요 방식이 콜드입니다. 콜드 방식. 그렇지 않고 내가 TV 채널을 틀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TV 채널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TV를 채널을 틀면은 이미 방송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부터 난볼수 있잖아요. 그죠? Already have started. 그죠? 그리고 나는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I can see only the part, 뭐, the moment라고 했나요? The moment. Only from the moment of turning on TV. TV를 켜는 순간부터 그 프로그램에 이전에 이미 방송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어서 내가 참여하는 순간부터 볼수 있는 거죠. 이게 합 방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안드레 스톨츠에 적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드 방식을 합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합 방식도, 근데 합 방식을 콜드로 바꾸기는 애매해요. 상당히 재밌죠. 왜안 그런지는 이게 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제도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고 하니까 요 조금씩 코드가 바뀌어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부분도 좀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그랬나겠죠? 아무래도. 더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짤막해요. 이 부분은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또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겁니다. 봤던 건데, 여기에는 set interval을 여기 밑에 있는 function 속에다가 밀어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여기 속에다가 담는 거예요. 담으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처럼. set interval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의 length가 1이 된 거죠. push를 한다면 핸들러즈 push 핸들러즈 array에다가 핸들러를 하나 push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length가 처음에 이제 1이 된 거죠. 1이 될때 요걸 시작하는 거죠. 우리 2가 될 때는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됐을 때는 그냥 처음에 1일 때 만들어졌던 interval이 그냥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거고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인터벌이라고 하는 별도의 variable 하나 선언을 해서 밖으로 뽑았습니다. 뽑은 다음에 1일 때 시작을 하고, 그리고 remove interval listener 해가지고 요 리스트에서 remove 할수 있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리무브 하는 그 핸들러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다. 무슨 말이죠? 제일 마지막 엘리먼트란 말이잖아요. 여기죠? 제일 마지막 엘리먼트다. 그럴 경우에는 핸들러즈 array에서 얘를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됐을 때는 클리어 인터벌에서 인터벌을 클리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인터벌은 뭐예요? 이 인터벌은 이거예요. set 인터벌 돼 있는 것을 여기다 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듣는 청중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스트림이 더 이상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불필요한 스트림들이 불필요한 데이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떠드는 그러한 에너지 낭비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이 개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죠?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구현됐느냐 하니까 엑스트림, 그래서 엑스트림 요겁니다. 엑스트림 여기에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쭉 내려와서 스트림 돼 있고 리스너 부분 나와 있죠? 리스너 부분 있고 프로듀스 개념 있고 메모리 스트림 부분 있잖아요. 메모리 스트림. How a stream starts and stops 돼 있죠? 언제 어떻게 스트림이 시작을 하고 멈추는가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